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봉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바로 저희 울림 엔터테인먼트 연습실인데요. 오늘 제가 좀 스페셜한 친구들하고 스페셜한 무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무대를 스페셜한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될지, 네, 제가 제 친구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셜한 친구들 나와주세요. 와, 짜잔! 아, 여기가 울림이구만. 회사가 좋아요. 아, 오랜만이에요, 다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 왜 다시 모여죠 저희가? 저희가 빵빵즈 또 핫했습니다. 그쵸. 딱 좋아를 했을 때 좋아. 반응이 핫해서 저희가 컴백했습니다. 네. 예. 무슨 곡 하는지 아세요? 그거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약간 좀 이렇게 듣기만 해줘. 네, 저희가 이번엔 좀 색다른 느낌으로 레드벨벳 선배님의 사이코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또 지난번에 진짜 데이 말대로 저희가 반응이 좀 좋았잖아요. 곱창 전골이었죠. 많이 좋아해 주셨죠. 빵빵즈. 네. 이번에도 저희가 그때 이후로 좀 해체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해체할 줄 알았는데. 네. 난 아닌데. 그때 이후로 카톡방이 사라졌는데. 네, 다시 한 아니야. 사라졌잖아, 우리 그때. 아, 말이 없었지. 사라졌어. 나가지 않았냐? 말이 없었어. 다시 만들었잖아, 이번에. 아닌가? 아, 모르겠어. 저희 리더가 좀... 아, 너의 리더야? 관심이 없네요. 아, 너 리더야? 야, 우리 그때 무대 정했잖아. 리더야. 아, 진짜? 어. 야, 그리고 우리 그거 있었는데. 첫 연습날 먹는 음식으로 팀명 그래. 바꾸자고. 그 부재명. 그러니까. 오늘이 첫 연습이죠? 네. 그럼 오늘 이제 팀명이 결정되겠네요? 그쵸. 근데 현진이는 어디 있어요? 현진이는 탈퇴했나요? 아, 네, 지금. 그 친구 좀 다른 스케줄 넣는다고. 근데 이러면 곤란해요. 왜요? 이거 제가 또 팀인데 또 개인 스케줄이 있다고. 그럼 곤란하죠, 이러면. 팀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땐 좀 네, 제가 리더로서 따끔하게 있다고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왜 저 빼고 둘이만 만나요? 아, 바쁘시죠. 야, 네 전화 안 받잖아. 전화를 안 받잖아요. 야, 이거 진짜 서운해요, 저 요즘 약간. 빵빵즈의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자. 네, 저는 약간 리더로서 어때요? 아, 리더로서 그러면 빠지시는 건가요? 본인이 빠지시는 건가요? 저 빼시게요? 빠지시는 건가요? 저 속상해요. 아, 또 역시 팀에 이제 메인 보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요. 너가 해요, 메인 보컬. 예? 너가 하세요. 저 리더. 예, 근데 그래도 아니, 메인은 데이고 제가 리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메인 하시고 리더를. 리더요? 아니, 리드요. 아, 아무튼 뭐 어떻게 끝내야죠? 현진이가 안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먼저 셋이서 연습을 이제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사이코를 오늘 첫 연습이기 때문에 셋이서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저희 팀에 메인 댄서가 오면 그때 저희가 안무를 리더로서 열심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우리는 다 있다. 그래도 메인이 하나씩 있다. 네가 좋아. 얘가 좋아. 리더. 리더 있고 메인 댄서 있고 메인 보컬 있고 막내 있네. 막내. 아, 내가 비주얼 하면 되겠다.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쌤 나가 있는 것만 제가 진행. 너 배웠어? 5, 6. 6. You got me. 알겠죠? 맞나? 왼발 좀 빠진다. 너무 빠르게 못
자자자 뜨뜨뜨뜨뜨 오케이 빠르네 감사합니다 리더님 리더 여러분 리 형 리더 미니 메인 보컬 그 막내 나 비주얼 될 것 같은데요? 노래 해볼까요? 네 천천히 할게요 네 너 원래 골든차일드 형님들이랑 연습할 때 이렇게 해? 가만히 죽수겠지 여기서 꿈을 펼치렴 잠깐 물 한 잔씩 먹고 싶어 네 아유 혹시 간식 타임으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헐! 야 그럼 이걸로 배달시켜달라고 우리 이름 적어라 배달 배달시켜달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 비싼 거 캐비아? 어때? 나 네 글자로 해야지 아 맞네 여러분 저희 ABCS가 29일 하는 겁니다 열일 잘한다 대신 여기 보고 말씀해 주실래요? 여러분 정말 곡창장골의 멤버로서 염치가 없지만 AB6IX가 29일 날 답을 줘라는 음원으로 컴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야, 이거는 솔직히 곡창전골 이게 또 곡창전골 그 이거 지금 매체인데 홍보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차례 23일 날에 원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AB6IX 이제 그룹의 저희가 일주일 앞이죠. 네, 23일 골든차일드가 원이라는 곡으로 네, 컴백을 하게 되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은 골든이스랑 에빈이랑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다. 아, 네, 그렇죠. 왜 아로아도 들어? 아니 아로아도 듣는데 너 어떻게 컴백하는데? 컴백 안 하셨어요. 최근에 했잖아. 최근에 했잖아. 그럼 그거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다 얘는. 뭐라는가? 왜냐면 각자 잘 돼야 우리 곡창전골이 더 잘 되는 거야. 우리가 먹을 거를 좀 시켜야 돼. 네 글자 네 글자. 어, 네 글자. 네 글자를 찾아야 돼. 마포 맥주. 좀 세지 않냐? 간결하지 않냐?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곡창전골에 의해서 컴백하게 되었는데 네, 마포 맥주 안에서 마포 맥주인데 야, 우리 광고 들어오면 어떡해? 야, 딱 그만 이게 뭔 생각? 아, 얘는 근데 야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맞아, 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그러네. 네가 먼저 팠다, 방을. 톡방을. 이거? 새로. 아, 빨리 정하자고, 이 사람한테. 아유, 뭐 못 정하겠어요. 아, 빙수 괜찮지 않아? 빙수 거 그래, 빙수 그치? 먹자. 빙수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어떻게 했냐? 근데 빙수가 배달이 돼. 어, 지금 뭐 시켜줄 수 있는데? 아이스크림 시킬까? 아이스크림 시켜, 먹고 싶어. 빙수 괜찮지 않아? 근데 빙수 괜찮지 않아? 눈꺼빙수 근데 눈꺼빙수가 제일 좋은 거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야, 빙수가 배달이 되냐고. 아! 야, 그럼 배민에 왜 있냐? 아, 배민아야 배달이 안 되면 왜 있어? 아, 시켜먹어본 적 있어? 아, 있다니까. 어떻게 와? 야, 그대로 와. 뺄까? 오민씨. 아, 근데. 내가 고픈 거예요? 네? 아, 제가 그거 아까 물어봤어요. 빙수가 싫은 거죠,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해. 전공을 잘 찌른다. 아니, 저 빙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아. 네, 스키즈도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뭔데? 자기소개해야 돼. 저 우리 각자 행사하고 있었어.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현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어? 했지? 야, 우리 다 끝났어. 야, 무슨 소리야? 다다다다다 우리 잘 만났대 쿵! 쿵! 자리 보게 되고 원, 투, 쓰리 4, 5, 6, 7, 8, 9, 10, 탁! 쿵! 치고 양손으로 네 잘 만났대 다 안 해! 아, 네. 나 뭐 한 번 더 언제 배웠냐? 언제 배웠냐? 그러니까 나 형한테 배웠어. 아, 진짜요? 내부 스파이가 있었는데? 뭐 스파이야, 이게? 내가 늦게 오니까 나 미리 알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엄청 잘했으니까 활동하기는 바빠서
이거 치즈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약간 아니야, 쓰면 될 거. 우리가 저번 빵빵지 딱자 보너스 버전을 뮤뱅에서 올려주셨거든. 그 유튜브에. 근데 116만. 와. 저희 인기 있는 그룹입니다. 이번에 200만? 200? 나는 150만. 아, 공약은 왜 조금 잡아? 리더야? 리더가 크게 잡아야지 희망을. 천만 원. 다음 상반기 결산도 할까? 너 할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똑똑하다. 아, 그렇네. 아니, 그럼 하반기 결산은 어떻게 하는데? 괜찮은데? 12월? 펜사인 한번 할까, 우리? 아니, 좀 지킬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돼. 앨범을 내야. 개그 준비할까?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짬밥집 무대가 있다면 해보고 싶은 곡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약간 나 있어. 쳐서 노래 한 소절씩 하는 거지. 스키즈 노래 1절. 아, 약간 메들리로? 난 널 찾아가 난 널 찾아가 전 약간 저희들끼리 이번에 좀 걸그룹 선배님의 섹시함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특별 선배님의 우리 집을 보여드립니다. 나쁘지 않아. 일단 우리 집.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빵빵즈 인사 한번 하고 끝내고. 아니 우리 음악 네 명이나 그 진행을 왜 이렇게 못해? 와, 아니, 우리 진짜 못해. 그러니까. 음악 MC처럼 해줘. 네. 각자 방송사 느낌으로. 아, 그러면 내가 먼저 스타트 끊고 너 하고 너 약간 그 느낌으로 하고 내가 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맞아. 무슨 소리하는 거지? 지금까지 빵빵 그냥 프리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래. 범이 너부터 시작해. 그냥 됐다. 잠시만. 아니 내가 해? 내가 먼저 끊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 빵빵즈. 야, 왜 웃어? 아니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어. 맞아. 다시 한다. 네, 저희 빵빵즈 눈곱 빙수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 잘 보셨나요? 저 진짜 못하겠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조회수 하나하나가, 하트수 하나하나가 저희 시즌3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이팅! 그럼 네, 곱창전골에 이어서 눈곱 빙수까지 저희가 그룹이 오게 되었는데요. 같이 따라와준 멤버들 너무 고맙고요. 고생한 멤버들 모두 다 힘들텐데 이렇게 리더 믿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애들한테 전하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여러가지 이제 다양한 컨셉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야, 마무리해야지. 응중 느낌으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야, 일단은 저희가 톤이 달라. 일단은 저희 네 명이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또 멋진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야. 쇼. 안녕. 나달래 고양어 K-POP 잘 쇼 M-Camp. 어제 저희가 했던 무대는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땀을 흘려서 준비한 무대였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저희 곱창전골, 눈코핑수, 빵빵즈 이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빵빵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에 왜 리더가 지금까지 하면 이렇게 해야지. 해봐. 귀엽다. 해봐. 빵빵즈. 빵, 완전이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오케이. 네, 지금까지 빵빵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즈.